예,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의 특위 위원들과 이동관 씨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던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무소속 박완주 의원까지 포함해서 방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행한 이동관 씨 방통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들이 벌써 이 소통관에 서서 이동관 씨의 절대 부적격성에 대해서 10여 차례 얘기한 바 있습니다. 급기야는 여당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방해를 뚫고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민주당 인사청문위원들과 박완주 위원의 의견을 담은 부적격 의견을 용산에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씨를 임명했습니다. 이동관 씨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과 많은 언론인들이 자격 없다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고민정 언론자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언론 살인의 서막을 여는 언론 암흑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동관 씨는 왜 자신이 방통위원장의 부적격한 사람인지 하루하루 각인될 것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성명서 낭독하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정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언론 인사검증을 통해 부적격 사유가 다수 드러났고 의혹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지만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국민, 국회, 현업 언론인까지 한 목소리로 걱정하고 있는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회는 후한무치, 국민무시 인사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5인 합의제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의결하게 될 모든 안건은 무효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결정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추천한 상임위원 임명은 5달이 다 되도록 미루고 있고 후임위원 추천 요청은 임기 종료 한 달도 남겨놓지 않고 국회에 보내 절차를 지연했습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본인의 언론 탄압, 아들 학교폭력, 부부의 학교폭력 무마, 배우자의 인사청탁, 일가족의 증여세 탈루 혐의까지 낙마 사유가 차고도 넘치지만 이동관 씨는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했던 국정원 수사 결과를 부인하고 수사 과정을 폄훼하는 언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동관 씨는 공영방송의 인사와 보도에 관여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방송 장악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본인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언론사와 언론인,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 겁박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과 언론 자유를 위해 바쳤던 수많은 희생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동관 씨 앞에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던 일성이 무색하게 이동관 씨는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경시하는 오만한 태도와 불손한 자세로 인사청문회를 치렀습니다.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는데도 인사청문회 당일만 때우면 된다는 심산으로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여당은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 개최를 거부하면서 어깃장을 놨습니다. 의도된 엇박자 탓에 민주당은 직접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지만 소기에 경일기였습니다. 국회는 수많은 의혹에 대한 최소한의 해소도 없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거부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국회, 언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임명한 이유를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십시오. 앞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벌어질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 책임입니다.
합의제 기관 방통위를 엉망으로 만들고 방송시장을 망가뜨린 정권으로 역사가 기록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박완지 위원 1동 그리고 언론특위 1동입니다. 고맙습니다.